자, 오늘은 이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울증 여자 환자는 아무런 자기 자신의 노력이 없이, 그렇죠? 15만 원 내고 기분 전환이 됐어요. 기분 전환이 됐다는 말은 뭐가 전환됐다는 말이에요? 뇌파가 전환됐다는 얘기예요. 베타파로부터 알파파로 되었다. 베타파로부터 알파파로 변하면, 마음이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기분 전환은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이 하려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고, 내 뇌파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 뇌파가 바뀌는 것은 내가 내 뇌파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뇌파를 바꿔요? 자, 여기서는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파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파는 물리적 에너지예요. 내 뇌를 흐르고 있는 뇌파도 전자파로서 물리적 에너지예요. 똑같은 물리적 에너지에서 무슨 차이로 이 환자의 뇌파라는 물리적 에너지가 자기파라는 물리적 에너지에 지배를 당했어요? 어느 쪽이 더 세냐? 네, 모든 에너지는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5만은 안 내고, 그렇죠? 여자가 이제 하루 동안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래서 이제 TV를 켜고, 좋은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할 때,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내다. 그 순간에, 네, 그 순간에 베타파로 돌아가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한국에서 시어머니가 미국에 다니러 오셔가지고 며느리가 석달 동안 죽으라고 고생을 했다. 그러다 드디어 시어머니가 한국으로 가셨다. 공항에 모셔다 주고 집에 오는데 날아갈 것 같았다.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근데 집에 딱 들어와서 현관에 딱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우울해졌다. 왜 그랬게? 시어머니가 신발을 안 가지고 가셨어. 그 신발을 보는 순간, 네. 그 신발을 보는 순간, 무선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시어머니는 갔어. 그러나 그 신발이 남아 있어. 그 신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그 신발이 갑자기 내 기분 좋았던 상태를 또 갑자기 긴장이 되고 두려워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베타파로 변해버려.
왜 그래요? 뜻이에요, 뜻. 그렇죠. 신발이 내 팔을 바꿀 리가 없죠. 그 신발이 그 며느리에게 주는 그 뜻. 내다. 라는 그 한마디가. 내다 했는데 뭐 나쁜 말을 했어요? 오늘 잘 있었냐? 그래도? 배터 바로 바뀌어. 철저히 우리의 뇌파는 뜻에 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한국 여성들에게 있어서 시어머니라는 그 단어 시자도 싫은 게 한국 여성들이야. 그렇죠. 시 나오면 벌써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놀란 게 있어요. 놀란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미국의 그 아이들은, 아기들,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이 됐다, 뭐, 이런 아기들은, 모르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얼굴이,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얘들은 웃어요. 저 깜짝 놀랐어. 요즘 한국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는 한, 우리 한국 아기들은, 낯선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어떡해요? 그래서 아주 제가 기분이 나빠졌어요. 야, 나는 미국 애들이, 애기들이나 온 세계 모든 애기들은 다 운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야. 결국 이거는 민족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민족적으로. 그래서 왜 이렇지? 뭐 때문이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미국의 그 위마 대학이라는 그 대학에서 이제 그때 제가 그 심리학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거기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학생들도 있고 뭐 미국에 있는 흑인 학생들도 있고 백인 학생들도 있고 또 뭐 아시아 일본 학생도 있고 그랬는데 이 흑인 그래서 이제 그 신입생이 들어오면 이제 그 선배들이 뭐 잡는다고? 예, 네. 군기 잡는다고 이제 신입생을 습격을 해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이제 그래서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데 미국 학생들은 그거를 당해도 웃으면서 당하는데. 흑인 애들은 뭐예요? 그걸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참, 그 다음에, 제가 놀란 것은, 미국의 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뭐, 중학생, 이런 여자애들은, 뱀을 그렇게 이뻐해. 뱀 소리가 나오자마자 유전자 바꿔줘요, 지금. 그렇죠? 얘들은 뱀이 이쁘다고 주머니에도 넣어댕기고 조그만 작은데. 그리고 같이 자.
벌써 여러분 유전자는 막 꺼지고 있죠. 그렇죠. 예. 네. 보세요. 왜 이렇게 뱀이라는 뱀자를 여러분이 듣기만 했는데 또 유전자 꺼져요. 이거를 보면 유전자는 철저히 예, 네,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철저히. 뭐, 질병의 원인 중에 뭐, 25%는 마음에서 온다. 이런 건 뭘 모르는 소리야. 25%가 아니야. 전적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탁 주지하고 계셔야만 앞으로 이 투병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게 물질적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뭐예요? 뜻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심 안 하게 돼.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뉴 스타트의 근간이다 이것이 이거를 도표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뇌가 있다. 이 뇌에서 뭐가 나온다? 뇌파가 나온다. 뇌파. 이 뇌파가 온 신경 계통을 타고 신경이 전선입니다. 신경은 계속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뇌파가 신경을 타고 온몸에 흐른다. 온몸에 흐르는 뇌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결국 저것도 생체 전자파를 더 강한 전자파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가 직접적으로 우리들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뇌파가 바뀌는 즉시 생체 전자파가 바뀌면서 유전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뭐 애를 쓰고 뭐 달고 할 거 없어요. 이런 상황을 즉각적인 반응을 조건 반사적 반응이라 그래요. 그러면 뇌에 뭐가 들어와서 뇌파를 바꿔요? 예? 네? 자, 뜻이 들어와야 된다. 뜻. 또는 뜻이 들어오는 방법은 내가 눈으로 보고도, 고무신을 보고도 뜻이 들어와. 그렇죠? 그리고, 내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도 뜻이 들어와. 아주 나쁜 뜻이야. 싫어. 그 다음에, 보고도 들어오고, 듣고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뭘로도 들어오냐? 말로도 들어와. 그렇죠? 누가 어떤 말을 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 뇌파는 어떻게 해요? 탁탁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말. 자, 그래서 뜻이라는 말은 그 소리도 뜻이 있고 냄새도 뜻이 있고 다 모든 다른 형태로 들어온다. 자, 금방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복음. 예? 예? 소금. 아이고, 나는 소금을 복음으로 들어가서.
웬 아, 소금 왜요? 가능한 한 싱겁게. 그러니까 저염으로 먹어야 돼. 무염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전 소금보다는 복음에 신경을 더 썼습니다. 예? 예, 알아요. 아는데. 지금. 근데 이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 소금 같은데 관심이 많아요. 온 신경이 글로 쓰게 돼서. 자, 그래서, 이왕 복음이 뭐냐고 나왔으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인식이야. 아시겠죠? 그게 복음입니다.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나 이상구는 누구냐? 뭐, 한국에서 1943년 5월달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공부 좀 잘해가지고,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잘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흑돼서 없어져 버리는, 그 뭐, 한 80년 살까, 90년 살까, 그런, 인간들 중에 한 사람은 있지. 그게 나에 대한 인식이야. 그게 정상적인 인식입니다. 왜 정상적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체가 비정상이에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제가 새롭게 깨달은 이상구라는 나 개인에 대한, 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는 게 뭐냐? 본래 그렇게 끝나게 돼 있는 인간이었는데, 복음이 왔어. 복음을 딱 들어보니까, 너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인간이 다 그렇게 되며, 된다면, 이 인간을 창조한 신, 창조주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사라지게 돼버렸는데, 그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창조주는 자기가 만든 그 인간을 그렇게 돼버리도록 팽개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냥 그렇게 없어지도록 해버리고 팽개쳐버리면 그 존재는, 창조주라는 존재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그렇죠? 사랑이 아니야. 그 창조주는 어떻게 했냐? 창조주는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으나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생명을 버려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생명을 벗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속에 무조건적 사랑을 줘서 무조건적 사랑을 품고 살면은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품고 사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였다. 그 생명은 죽은 것도 살려내는 판에 그 생명을 내가 안고 살면 왜 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를 연구를 해보면 세포 그래서 이 세포 연구가들에서 이 세포 immortalization 세포 불멸화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를 안 죽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 세포는 안 죽습니다. 예. 뭐만 잘 구비해주면, 예, 영양소 그 조금만 잘 구비해주면, 예.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상세포도, 이게 유전자의 변질이 와가지고, 이게 일정 기간을 살고 나면 죽도록 돼 있어. 변질돼 버렸어. 그런데 그 변질된 부분을 제거를 해버리니까 세포가 정상세포도 안 죽어. 실험실에서. 그러나 우리 몸에서는 그게 안 돼. 죽어. 왜 그래요? 실험실에서는 내다도 없고 고무신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 나쁜 뜻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하나. Cell immortality 무슨 말? 세포 immortality는 뭐예요? 불멸입니다. 세포를 불멸화시키고 그다음에 암세포는 뭐 한다?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암세포에는 그 죽어버리게 하는 그 변질된 유전자가 사라져 버려. 그렇게 암세포는 실험실에서 잘 배양을 하면 기본 여건을 잘 해서 배양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암 연구가들이 예를 들어서 한 60년, 70년 전에 어떤 유방암 여자 환자의 유방암 세포를 떼내서 그 세포를 암세포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하여 실험실에서 배양을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있는데 그 여자는 그 샘플, 암세포 샘플을 채취하고 난 뒤에 그 여자는 죽어버렸어. 그런데 그 여자가 남긴 뭐예요? 암세포는 실험실에서 살아있다니까. 그럼 그 여자는 왜 죽었어요? 암 때문에 죽었어. 암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죽으니까 온 몸에 퍼져가 그 여자가 죽으니까 그 여자의 몸 속에 있는 암세포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은 거야. 그러나 실험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암세포를 헬라셀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정상세포도, 암세포가 아닌 정상세포도, immortalized, 불멸화
시킬 수 있었지. 유전자 탁 도착하면.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죽는 거야. 아시겠죠? 죽는 거예요. 본래 정상적으로는 죽게 돼 있었지 않았던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염색체예요, 염색체. 염색체에서 요 초록색, 요 끄트머리에 초록색 쪼가리들이 붙어 있죠, 그렇죠? 이거를 텔로미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쪼가리들이 떨어져 나가서 이 쪼가리, 초록색 쪼가리가 사라져버리면 사람 죽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여러분의 세포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 쪼가리가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고, 그래서, 두 사람 다 나이는 70세인데, 한 사람은 이 초록색 쪼가리가 많이 붙어 있고, 한 사람은, 야, 이거 내일 모레면 떨어져 나가겠고. 그게 왜 그러냐 말이야. 거기서 사람의 수명의 차이가 난다. 예. 네. 근데 본래 과학자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냐 하면, 이 초록색 쪼가리를 텔로메어라고 부르는데, 이 텔로메어는 똑같은 길이로 태어나요. 태어나가지고, 똑같은 속도로 떨어져 나가서, 똑같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40년 후에, 때 보면 텔로미어 길이가 각각 다 달라져 있어. 50년 후에 때는 또 달라져 있어. 사람마다 본래는 같이 태어나.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다를 수가 있냐? 봤더니 이 노란색 물질, 이 잘 생산되는 사람에서 이 노란색 물질을 그 초록색 물질을 텔로메어라고 부르고 이 텔로메어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노란색 물질이야. 그래서 그 노란색 물질을 텔로메어를 만드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텔로메레이스.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텔로메라제. 근데 이제 미국식으로 하면 텔로메레이스라고. 저 노란색 물질이 생산이 잘 되는 사람은 자꾸 초록색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떨어져 나오면 뭐예요? 붙여. 야, 그러면, 오래 살려면은, 어떤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렇죠. 노란색, 좀 우리 신선생님께 좀 대답도 좀 하고 해보소. 적극적으로, 예, 예, 참, 저는 마음에 들어요. 왜 이렇게 자꾸 신시들이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지만, 예.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을 만들어내는 사람, 많이 만드는 사람이 오래 살겠죠. 그렇죠? 이걸 안 만드는 사람은 뭐예요? 빨리 죽습니다. 노란색 물질. 그러면 저 텔로메레이즈라는 노란색 물질을 이런 누가 만들어요? 유전자가 만들지. 텔로메레이즈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또 있어. 그러면
텔로메레이즈 노란색 물질을 많이 만들려면 어떤 사람은 많이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많이 안 만들어? 네? 그렇죠. 유전자 많이 켜지는 사람이 많이 만들고 켜지는 사람이 오래 살겠죠. 그러면 유전자는 어떻게 켜지냐? 이게 이제 불로장생약이야. 그 불로장생약은 어디 있다고? 마음에 있다고. 박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원칙이 진리가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짜게만 먹지 말고 그냥 요 정도로 우리 우리가 해드리는 이 정도로 적당히 짜게. 그런데 자꾸 그것만 걱정하다 보면 유전자 꺼져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먹는 거는 조금 삐끄덕거리더래. 삐끄덕거리는 아이고 오늘은 좀 짜게 먹었네. 그래도 그거 가지고 너무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짜게 먹었는데 어떡하지? 이러면 저거 노란색 물질 만든 유전자까지 꺼져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라 이 말이야. 무엇을 지키?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 속으로 뜻이 들어오니까 나쁜 뜻이 안 들어올게. 소금은 좀 많이 들어올 수 있어. 들어와봐야 다음부터 안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막 뜻이 중요해. 자, 그래서 결국은 불로장생약은 알고 보니까 진시황이 그렇게 찾던 불로장생약은 뭐예요? 뉴스타트지. 네. 참 여러분은 대박 나신 분들이에요. 사실. 네. 그런데 더 놀라. 그래서 인간은 저게 본래 정상적인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 유전자가 켜지려면 생기가 필요하다.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다. 진선미는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놓고 그냥 팽개치는 그런 무정한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자기가 이 지구상에 만든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히 뭐예요? 같이 살게 하기 위하여 인간이 버려버린 생명, 인간이 생명을 버려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무조건적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받았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받아들여버려. 그게 우리 모두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조건적 사랑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조건적 사랑은 내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미워할 거라. 벌 줄 거다. 이렇게 사니까 그것이 전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려먹는 상대방을 어떻게 부려먹으면서 그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한테 가지고 막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돼버렸다 이 말이야. 진짜 행복은 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그 진리가 사라진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을 서로 베푸는,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게 정상이다. 그 정상적인 인간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거를 가르쳐주고 우리야, 우리 지구상의 인간들이 받아들이든 말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그 일을 성취 뭐요? 하셨다. 그러면 그 일을 성취한 우리를 영생하는 인간으로 노란색 물질을 한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으로 이미 만들으셨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들이 아 그렇게 하셨구나, 나는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렇게 되게 되어 있구나, 다시 말하면 쉬운 말을 하면 아 나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을 죽음을 죽어줬으니까 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다시 복구되게 되어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구나. 나는 이 일개 흙으로 되어버린 이상구 그런 게 아니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구나를 재인식하는 거야. 우와! 대박! 대박! 예,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힘 나요, 안 나요? 우와! 예. 그러면 이상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뭐, 100살에 죽을지, 120살에 죽을지 모르지만은, 이상구가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영생하도록 해놨으니까 나를 죽은 이상구를 다시 재창조해서 이제는 완전히 무조건적 세상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살게 하면 당연히 정상세포, 정상세포가 실험실에서 사는 것처럼 모든 기본 여건이 이상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는 조건적 생각은 뭐예요? 사라져버렸대.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것을 대입해서 보면 과학적으로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병을 하면서 일희일비 하면 오늘 왜 이렇게 숨이 더 차지 이런 것에서 떠나라 이거지. 복음을 가지며 그걸 복음이라 그래. 복음을 탁 그래서 복음을 가지는 것은 생명을 가지는 것인데 그 생명을 가지는 방법은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렇구나. 그러면 살아간다는 것이 힘이 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 뭐 이제 직장도 없어지고 큰일 났네. 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다가 어디 가서 뭘 사다가 복권을 팔아?
복근이 한약 사보자. 누가 알아? 당첨될 생각은 뭐예요? 해본 일이 없어. 뭐 소발의 지작기로 뭐. 그러다가 뭐예요? 당첨이야, 자기 봐.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거 마찬가지. 그거를 복근은 그 복근은 수십만 명 중에 한 사람만 한 몇 사람만 당첨되지만은 십자가에서 발행한 복근은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김정은이까지도 안 빼놨어. 그런데 저 김정은이가 믿어줘, 안 믿어줘? 웃기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비극.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준, 뭐야, 복음이란 것은 미국말로 하면 뭐예요? Good. Good. Good, 이게 뭐예요? Good은 선입니다. 예. 네. 선한 news. 예, 네. 소식. 뭐, 사람들은, 굿 뉴스. 좋은 소식이네. 서울대 붙어서, 굿 뉴스네. 뭐, 굿 뉴스를 아무 데나 때려 붙여. 아시겠죠? 그 노자 선생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선하다, 선하다, 굿이다, 굿이다 하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없다. 없다. 진짜 선한 것은 무엇이다? 했잖아요. 상선이다. 절대적인 상대적인 선이 아니야. 그런 그 진리를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상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뜻인데 이 뜻이 들어오는 것은 이 뜻은 근데 아무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고무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전화도 안 하고 그런데도 내 머릿속으로 뇌 속으로 자꾸 생각이 들어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이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는데 자꾸 뭐예요? 생각이 자꾸 들어와. 그렇죠? 그런데 이 생각에는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 이 말이야.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 하나는 무슨 생각? Good, 선한 생각, 좋은 생각. 그것은 좋다는 거죠. 좋은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편에는 어떤 생각? 안 좋은 생각. 그 불선이라 그럽니다. 불선. 선과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선과 불선이란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뭐가 악인 거예요? 상선이 아닌 것은 다 뭐예요? 악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금방 나보고 선하다, 선하라, 선한 선생이라고 그랬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가 말하는 선은 선이 아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 서울대학이 뭐 무슨 뭐 부산대학보다 낫다. 이런 뭐예요? 상대적인 차원에서 한쪽이 한쪽보다 조금 네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더 좋으면 그거를 선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은 어요? 전적으로 다 조건적이다. 서울대학 나오면 더 출세를 빨리 하고, 부산대학 나오면 출세가 좀 늦고, 그래서 서울대학 가는 것이 선하다, 더 굿이다, 더 좋다. 그런 식은 그거는 악한 얘기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배울만 해요. 내 생각의 이 지경 범위가 어떻게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확대가 될수록 우리가 깨달음이 많지. 그렇구나. 그때 유전자들이 팍팍팍 켜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아주 나쁜 생각이 들어와. 아시겠죠? 제가 어저께 이제 운동을 하러 너럭바위로 갔습니다. 가서 딱 보니까 제가 항상 앉는 곳에, 그 바위에 앉지 않습니까? 앉는 곳에 누가 오줌을 싼 것 같아. 거기서 오줌 길이 어떻게 쫙 흘러가서, 아이고, 누가 이랬나, 이거. 유전자가 팍 꺼졌어. 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하고, 이제, 그리고 물 남은 거 이제 좀 더 먹고, 물을 어떻게, 이제 조금 남은 물을 바에다 그냥 버렸어. 그러니까 오줌 눈 것처럼 쭉 내려가. 아하, 오줌 눈 게 아니구나. 누가 남는 물을 어떻게 그냥 쏟았구나. 내가 왜 뉴스타트를 가르치는 놈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지? 네. 여러분, 누가 물을 거기다 버렸는데, 물병에 쏟았는데, 그게 꼭 오줌 눈 것 같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러면, 그걸 설령 누가 오줌을 놓다 그래도, 그거를 뉴스타트 하는 사람 뭐로 해석을 해야 돼? 아, 누가 물을 쏟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뉴스타트 선생 이상구가 왜 오줌이라고 생각했을까? 이거 미스터리 아니에요? 이상하죠, 그렇죠? 하여튼 물건이에요. 저보고 박사님 어릴 때 그런 짓 많이 했어 그렇대요. 강사님 많죠? 많죠. 많이 했죠. 그때 우리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생겼대. 이야, 천하를 향하여.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이상구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딱 알고 보니까 그건 이상구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고 누가 누군가가 나에게 뭐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 거예요. 요게 중요하대. 요게.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은 생각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된다. 왜? 생각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생. 생은 무슨 뜻이에요? 네, 생명이야. 그렇죠? 진선미야.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각. 각은 무슨 뜻이에요? 느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야 그게 생각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어저께 이상구가 너럭바위에서 한 생각은 유전자를 꺼지게 한 생각을 내가 뭐예요? 선택한 거예요. 자, 그것을 저는 나 유전자를 꺼서 나를 죽이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이거예요. 사각 또는 요사스럽다 할 때 사자 있잖아. 하여튼 그런 사각이다. 그래서 특히 뉴스타트로 특히 암으로 투병 중에 있으신 분들은 이 사각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사각이 들어올 때 NO! 라고 거부해야 된다. 그 우리 방금 우리 저 말순 씨가 나오라고 큰 소리를 했는데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사각이 많았던 사람. 그래서 이제 우울증으로 많은 거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저께 제가 위장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맨날 아픈 거야. 왜? 그러니까 이제 저분은 배 아픈 거하고 이 지금 사각하고가 서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바로 그거야. 내가 무슨 각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사각을 받아들이느냐. 무조건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조건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의 유전자의 반응이 달라진다. 왜? 뭐가 달라지니까? 뇌파가 달라지니까. 뇌파가 달라지니까 생체 전자파가 달라지고 생체 전자파가 결국은 나쁜 베타파가 이 사각은 결국 베타파다. 응? 이쪽은 알파파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빼놓고 아무리 교육이라 그래봐야 그거는 교육다운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 교육을 받아야 돼. 이만큼 우리는 결국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지금부터는 부정적인 사각이라고 그래, 불러야 돼. 그거를 생각으로 취급해주면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가요? 사? 네. 그렇죠. 생각났어.
우리는 결국은 결국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깨달은 것도 야 나도 아직도 악령 잡신이 주는 사각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다. 정말 조심해야겠네.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교육 아니고 예. 예?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어제 진짜 그랬. 진짜 그 어저께 진짜 그랬더니. 교육으로 하려고 일부러 만드신. 아니요, 제가 뭐 시나리오로 꾸며가 하죠 하는 얘기. 어저께, 어저께 그걸 진짜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구, 너 너무 폼 잡지. 말아, 네가 뭐 다 익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다 익어야만 천국에 가느냐? 그거 뭐요? 아니다. 수시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너 아직도 덜 익었어. 그 덜 익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이 고마운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 말이야. 아시겠지? 아시겠죠? 완전히 익어야 간다.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보면 네가 완전히 아직도 완전히 익지는 않았을 망정 네가 그래도 내 아들을 예수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 그 복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완전한 성숙으로 여겨 주시겠다. 그래서 이런 진리 그렇죠. 어딜 배우면 그래서 뭐 복권 당첨은 이건 좀 그런 올바른 비유가 이제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비유가 좀 더 나은 비유는 뭐냐고 하면 제가 옛날부터 그 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등산 코스 중에 가고 싶었던 등산 코스, 좋은 등산 코스가 많죠. 알프스에도 많고, 저 아르헨티나 저 남쪽 끝에 파타고니아, 뭐 페루, 아름다운 등산 코스가 많죠. 그런데 제일 그래도 너무 힘들면 안 되니까 참. 경치는 너무너무 좋지만은, 그래도 그 편의시설을 아주 잘 해놓은 곳이, 그 밀포드 트랙, 이런 뉴질랜드 남쪽 끝에 가면, 그 밀포드 트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책으로나 사진으로나 동영상으로나 볼 때마다, 이야, 여기 한번 갔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거기 이제 4박 5일입니다. 한번 산 속으로 들어가면 산 안에서 4박 5일을 해요. 그래서 아주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씩 걸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꿈꿔왔습니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세요. 그게 뭐냐면 4박 값이 그게 포함되어 있어. 근데 그 사박하는 것이 뭐 텐트 치고 자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잘 산장을 지어가지고, 아주, 그 뭐 최고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편안하게 샤워하고, 편안하게 빨래하고, 다 그런데 아주 시설이 아주 좋아. 그리고, 이 식사도, 헬리콥터로 날라다 와가지고 식사도 하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거기다가 이제 뉴질랜드 왕복 항공료도 상당하고 뭐 항공료가 뭐
180만 원 뭐 그렇잖아요. 1인당.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죠. 그래서 혼자라도 갔다 올까? 그럼 안 되지. 또 부부가 가면 이게 비용이 두 배가 돼요. 그리고 결국 못 가보네. 이러고 있는데 우리 동서가 한 건을 잘했어. 돈 잘 벌어요, 동서가. 형님 제일 가고 싶은 데가 그 밀포드 트랙이라고 그랬죠. 형님 모시겠습니다. 형님 부부를 어떻게? 제가 스폰하겠어. 대박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굿뉴스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내가 동서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 동서가 이 형님이 좋아서 해준 것뿐이야. 아무 조건 없어. 그렇게 되면 제가 평생 이 동서를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 평생 이 동서가 좋은 거야.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동서만 생각하면 이 동서가 사실은 막 이 서울에서 해결사야. 막 뭐든지 막 문제가 생겼다 그럼 다 해결하고 사는 그리고 술대장이야. 폭탄주 제조기라 그랬어. 하여튼 각종 폭탄주를 만들. 그러니까 술자리만 있으면 이 조사장을 불러야 돼. 왜 그래야 멋진 폭탄주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막 술 없으면 못 사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당뇨 때문에 뉴스타트를 하게 되고 뉴스타트를 하는 과정에서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당뇨병, 암 이런 거 걸릴만 해요. 그렇죠? 그래야 여기 와서 죽치고 앉아서 강의도 듣지. 그렇죠?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good news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하선생도 너무 그렇게 암 걸린 데 대해서 비관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자꾸 뭐 억울한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 며칠 지나니까 카톡이 딱 떴어. 카톡에 문자가 뭐가 떴냐 하면, 이상구님, 이은숙님 부부의 밀포드 트랙 모든 여행 비용 전액이 환불되었습니다. 하고 딱 떴는 거야. 그 밀포드 가는 날까지 행복했을까 안 했을까? 그리고 갔다 와서도 행복할까 안 할까? 복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왜?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그만큼 나를 위해서 희생할 만큼 사랑해.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그날부터 이상구 박사가, 야, 그러면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걸으려면 이 체력이 뭐예요? 지금 내 체력 가지고는 딸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체력 단련을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는 배낭은 못 맬 것 같아. 맨몸으로도 뭐요? 또 이게 힘들 텐데 배낭을 매면 안 될 것 같아. 그 제가 볼 때 꼬라지가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마누라 그 배낭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 뭐 준비물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2인분 배낭을 맬 수밖에 없는 입장. 그렇다면 그냥 지금 현재 내가 가진 이 체력 가지고는 나에게도 무리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배낭을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배낭에다가 돌을 집어넣었어. 무게가 두 사람 배낭 무게가 됐어. 그래서 그때부터 두 사람 무게를 지고 가니까 묵직하고 처음에는 이게 무게 중심이 그죠?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휘청거리기도 하고 우와 저 노력바이 가니까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체력 단련이 힘들었지만 행복하게 했겠어 안 했겠어? 행복하게 했어요. 행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7개월 동안 체력 달린. 연말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7개월 동안 막 해가지고 이제 갔다 와서 막 걷더니 해냈어. 이야. 내 체력도 이렇게 좋아질 수가? 옛날에 그 체력에 제가 만족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야, 이거는 그 이상으로 내가 갈 수가 있구나. 저는 옛날 그 밀포드 그 가기 전에 체력만으로도 뭐, 내 나이에 이 정도면 뭐요? 됐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야. 갔다 오니까 이거는, 우와. 걷더니 4박 5일을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하자. 그래서 지금도 돌이 들어있어. 사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경험을 했어. 이 요즘 장수 혹은 건강 그 비결이 하체가 튼튼해야 된다. 예. 이 근육이 중요하다. 예,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 이런 근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의학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근육이라는 것은 60세 또는 65세 이후부터는 늘어날 수가 없다.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65세 지나면 더 빨리 줄어들고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서 지방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70세가 되면 급속도로 줄어든다. 그게 정상이야. 정상이란 건 뭐예요? 통계적 정상이야. 대부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걸, 그렇구나.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다 계속 갔다 와서도 야, 이 체력을 유지하자 하면서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여름에 이제 그 소풍을 가요.
지난번에 우리 비룡폭포 갔다고 하는데 참가자들이 제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와 박사님 장단지가 장난이 아니다 그래요. 그 저는 옛날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이 여름에 하복 응? 하복과 그 소매 짧은 거 하복 있잖아요. 그거 하복 입을 때가 제일 제일 싫어. 왜? 동복은 소매가 길고 하니까 이 가느다란 팔이 안 나타나. 아시겠죠? 그리고 이 다리도 가늘어 가지고 가을 겨울이 좋아 나는. 그 여름이 너무 싫어. 그래서 해수욕장 가는 것도 싫고, 목욕탕 가는 것도 싫고, 왜?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지난번 그 KBS에 처음 나왔을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 삐쩍 말른 게 저게, 니나 건강해라.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근육이 없었어. 아시겠죠? 그런데 누가 뒤에서 하도 덥고,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 하고부터는, 사람들이 뭐, 내가 말랐다는 뭐니, 뭐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이제 신경, 뭐요? 안 써. 그러고 이제 말라도 뭐 딱 더우면 뭐 짧은 거 입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신경 안 썼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박사님 장단지가 장난이 아니다. 아니 그럼 굵어 졌다는 얘긴가? 내가 지금 내일 모레가 80인데 근육이 늘어날 리가 없는데, 응? 그러고 이제 나중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운드 안 보는 데 가서 우와 내가 놀랬어. 장단지가 이렇게 돼 있어. 하하, 이 세상에서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뭐 진짜는 뭘 모르는 얘기야. 생기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이야. 응? 우리 부부의 밀포드 산행의 여행 경비 전부를 완불이 되어 있다. 여러분, 그거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쪽에서는 취소할 수 있어. 나 안 가, 그러면 안 가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복음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야, 75세 이후라도, 꾸준히, 뭐예요? 뉴스타트 생기를 받으면서 뉴스타트를 한다면, 75세 이후라도 장단지는 굵어질 수가 있구나! 이거는, 이 얘기를 의사들한테 하면 안 믿습니다. 너무 부풀러, 너무 뻥뻥 치지 말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뉴스타트에 와서, 암 말기 환자가, 저 임영일 같은 암, 이제 6개월밖에 못 산, 와서 나았다 그래도 안 믿어요. 에이, 그러려나, 난 뻥뻥이다, 뻥. 그런데 그 안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 임영일 씨도 낫구나. 와, 뉴스타트 하면 진짜 나을 수가 있구나. 그런데도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도 나는 나을 수 있을까? 이러고 있다고! 안 믿는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믿기는 또 믿는다 또.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울한 생각은 다 뭐요? 사각이야. 이 사각은 결국
무슨 영으로부터 와? 악령으로부터 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영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존재가 없으면은 우리가 뜬금없이 그런 나는 하기 싫은 생각인데 여러분 영이 있다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꿈입니다. 꿈. 특히 개꿈. 네. 저는요 그 아주 놀라운 꿈을 가끔 꿔요. 꿈에 내가 생각하기를 나는 날 수 있을 것 같아. 왜 생시에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 없어? 내가 미쳤나? 내가 어떻게 날아? 그런데요 꿈에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들면 그 저 데이비드 카퍼필드죠. 놀아. 근데 그 꿈을 꾸고 있는 내가 나는 아니잖아. 그거는 내가 난다고 착각하도록 뇌파를 조절하고 있는 영적 에너지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울증으로부터의 승리, 이 승리는 사각은 어떻게 강력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넘어갔는데 이거를 그리고 생각만을 어떻게 선택해서 받아들여 이런 구체적인 그 방법은 무엇인가를 오늘 저녁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